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7회차 정암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여라. 전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자.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57페이지 자신감 넘치는 인간이 되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은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감정이다. 그것은 바탕의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고 그런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을 모색하는 추진력을 가지는 데서 열등감은 자존심의 다른 모습이 된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약점을 드러내 보인다. 약점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은 더욱 인간다운지도 모른다. 그리고 약점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밀착시켜주는 관계의 채널 역할을 한다. 둘째, 상식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상식적인 일과 고정관념이 오히려 장벽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실패에서 배운다.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유와 배짱이 생긴다. 그리고 실패해도 좋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편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 실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허점이 있다. 지나친 자만심이나 자신감 부족, 과욕 등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찾아내고 자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의 마음은 맑아지고 실패가 고마웠다라는 말을 배짱 좋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넷째, 마음으로 옷을 벗기고 본다. 대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사람이 목욕탕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벽을 허물어야 한다. 다섯째,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을 세우려고 서두른다. 행동은 빨라야 하지만 침착성을 잃으면 몸과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치 자동차 경주 선수가 서두르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라톤 주자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세상을 헤쳐나갈 때 여유 있는 삶을 구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인생을 긴 자로 잰다. 그릇이 큰 사람의 공통점은 인생을 장거리적 마라톤적인 감각으로 다루어 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느긋하다는 것이다.
차가 길다면 여유가 생기고 배짱도 늘게 된다. 그 자는 생각을 고치는 것 하나로 얼마든지 길게 할 수가 있다. 이 긴 자로 잴 때 한참을 앞서 달리는 사람도 한 발 앞선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뒤떨어졌다는 조바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스님의 글, 자신감 넘치는 인간이 되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불교학개론 2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는 자칫 남보다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 남을 호령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사람처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운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만들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닌가 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자, 우리 불자님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7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